어, 본인, 그냥, 아, 아빠라고 얘기할게요. 예. 그냥 아, 아빠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예. 아빠 사주에는요, 예. 솔직히, 어, 직장의 끈이 짧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직장의 끈이 짧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어느 곳에 들어가서, 예. 어느 곳에 들어가서, 예, 예. 어, 한 곳에 오래 진득하니 붙어 있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왜 붙어 있지를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이, 예. 어, 사람을 어울리려면 예. 모든 걸 내려놓고 조금 소통을 할줄 아셔야 되잖아. 예. 근데 본인은 소통이라는 거를 몰라요. 아, 소통이라는 예. 걸 모른다는 소리는 예. 그 고집이 너무 강해요. 어... 고집이 강하고 예. 또 물어보면 7, 8년 전부터 내가 직업의 끈이, 예. 직업의 끈이 끊겼어야 돼요. 맞습니다. 직업의 끈이 끊겼어야 되고, 이 사주는 나라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나라밥이라는 거는, 뭔, 예, 나라, 하, 어, 예, 나라하고 예, 연관되어 있는 걸, 공무원 음, 다섯, 음, 음, 예. 그런 일을 하고 사셨어야 돼요. 예. 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예. 그런 일하고 내가 연관이 없는 일을 하신다면, 예. 내가 직업의 끈이 짧아. 예, 맞습니다. 어? 그럼 뭐, 뭐 하셨어요? 그 처음에 요리사 하다가, 음. 10년 정도 하다가, 그 아파트, 이전 아파트 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음. 시설 관리 이런 했어요. 아파트 시설 관리면 그냥 관갈리실 관리, 그러면 있어요. 그건 나랏밥하고는 상관이 음, 없는, 없는 것도, 거고. 예. 어, 그냥 일반 직업이라는 거고. 예, 예, 예. 근데, 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직업을 한 곳에 들어가면 너무, 예. 너무, 무기력해져요. 예, 맞아요. 무기력해지고 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지는 모르는 꼬투리가 잡히면서부터 그냥 아이 씨발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예. 하기 시작한 지가 예. 어느덧 0 년이라는 세월이 십 년이 응. 더 됐죠. 그러니까 어느덧 예. 0 년이라는 세월이 예. 그렇게 지나오면서부터 예. 지금은 내가 일자리가 희박해졌어요. 네. 응? 희박해졌고 집에서 무기력한 생활만 하다 보니 지금은 내가 뭘 다녀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없어요. 어? 의욕이 네. 없고 네.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심장병이라는 게 심장인지 심장병이라는 게 분명히 약해 약하게 태어났었어야 돼요. 예 겁이 좀 많았어요 어, 왜냐하면 약하게 태어났다라는 소리는 예. 내가 잔병치리를 분명히 하고 살았었어야 돼요 예. 어? 이사주는 단명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단명사주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예. 어~ 많이 어~ 기복이 심해요 삶이 예. 기복이 심하고 내가 자꾸 사고수나 사람들하고 예. 그런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이라는 거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예. 어 그리고 그리고 예.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본인 마음을 읽어 보면요, 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응? 왜 하고 싶지가 않냐면, 예. 어 내가 나가 봐야 예.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예. 받으니 예.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예. 문을 닫아버렸네. 예. 예 맞습니다. 음 응.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뭘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해요. 예 맞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그렇게 머리가요 예. 나쁜 사주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공부의 끈이 되게 길었었어야 돼요. 예어 그러면 펜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어 스물 세 스물 세예 스물 세 스물 세다세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나요? <laughs> 그때 제가 이제, 어, 22살에 제대를 하고, 그리고 23, 거기에 있던 사람들, 직원하고, 거기 사장님이 좀 약간 좀, 뭐랄까, 기복이 심한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배우면서, 배우면서도 막 맞, 맞으면서 막 음... 배우고 막 그랬어요. 음... 네. 절 내쫓으려고 막 짜고 막 괴롭히고 음. 네, 그때마다 이제, 이제 누나가 있었으니까 누나한테 얘기하면 벌써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음. 뭐 집에 가면 누나가 너 무슨 일 있냐. 누나한테 얘기하면 누나가 이제 저보다 뭐라 그럴까 사회 선배시잖아요. 그 음. 누나가 어? 남자 새끼가 그런 것까지 저거 하냐. 막 대화를 좀 많이 했었죠 거기서. 음. 그까 그러니까 니 스물 세, 스물 다섯부터 내 삶이 기복이 심하게 시, 했고 예. 심하게 시작했고 그리고 서른세, 서른 세, 서른 넷세 내가 어 직업의 끈이 어 많이 끊기기 예.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예. 맞아. 예, 내가 지금 날까지 예. 내 자리를 기반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laughs>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자식이 됐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네. 인정을 못 받는 사회인이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지금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 약을 응. 먹고 있어요 저희 응. 그러니까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음... 올해가 마흔 아홉이잖아요. 예. 마흔 아홉에 음3년 전, 4년전 예. 분명히 내가 몸으로 치지 않았으면 금전으로 쳤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많이 쳤어요. 어, 그러니까 몸으로 치지 않았으면 금전으로 쳤다는 거는 예. 직업의 끈이 끊겨 이미 끊긴 거를 또 끊겼었어야 되고 예. 내가 돈으로 내 목숨하고 바꿨었어야 돼요. 목숨값으로. 예. 어, 그러면. 나한테 큰 돈이 아마 떨어져 나갔었어요. 야돼그 예. 떨어져 나간 돈이 7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7이라는 게 뭔가요? 빛덩어리가 7천이야? 뭐요? 이야 그때 한 4천 정도? 음. 예, 있었,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사 나는 또그 전에 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갚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7,000 정도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응. 어쨌든 간에 내가 그만큼의 까먹었어야지만이 돌아오는데, 오늘 보면 올해 내년에는 본인은요, 남들은 올라가는 상승세가 보이는데 본인은 그다지 상승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예. 상승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는 뭘뭐 하고 싶어야 운도 따라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어도 그, 지금 한 4, 5년째, 이동직 노가다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뭐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동직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냥 뭐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마음에, 뭐라 그럴까, 상처하는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 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맞는데 예. 어 일단 내 자신감이 예. 박탈이 됐어요. 예. 내 자신감이 박탈이 되다 보니까 예. 솔직히 어내 마음과 내 몸과 예. 행동이 전혀 달라요. 예. 다른 것도 맞고 여기에 지금 사 들어간지가 집에. 예. 들어간 지가 3년이 되셨나요? 4년이 되셨나요? 년 이제 3년 어, 다 돼가요. 어, 이 집을 들어가시면서 네. 더 내가 우울감이 더 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서. 아... 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스스로도 어,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그런 존재감이 네. 많이, 많이 박탈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네. 솔직히 말을 해서 네. 어 어떻게 감을 잡아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인 점사를 느꼈을 때그 네.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도 이미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 운이 바닥을 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 운을 또 끌어당겨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분만이 이해가 가듯이 네. 응 내가 점사를 봤을 때 무당으로 느꼈을 때에는 예. 노력 노력이라는 게 많이 부족해요. 어... 본인은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 예. 근데 무당이 영적으로 느껴서 본인을 느껴봤을 때 예. 지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 어, 일단 예. 노력을 안 하세요.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계속 음. 일이 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음. 이동지고 다니다 보니까 난 내쳐지고 또 거기서도 일을 못하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 직영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좀 그런 게좀 많았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타지를 못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본인 그니까말 아까 얘기했듯이 음. 내 몸이 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빨리빨리빨리잖아 네. 대한민국은 성국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잖아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분 1초) 가까운 시간에 본인은 느려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게을르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네. 근데 운을 봤을 때는 내년 어~ 올해 올해만 잘 고비를 넘기시고 네. 내년 내후년까지만 조금만 내가 내 개선을 좀 바꿔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어, 어, 어. 2년, 내년에는 조금, 음, 활동은 보여요. 활동성은 음, 보이는데, 음. 어, 올해는, 올해는 음. 아무리 용을 써도 용이 음. 움직여지지를 않는 형국이에요. 올해는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기에요. 음. 어,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 가을 지나서 가을 네. 지나서 겨울 지나서 봄 내년 봄 정도부터 네. 움직이신다 하면 네. 어, 그때는 분명히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일이 있어요. 음. 응.